웬일로 숙제를 하는 노진구. 하지만 얼마 못 가 더는 못한다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마법의 램프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진구에게 있다고 대답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진구는 좋아하면서 램프를 문질러 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도라에몽은 이건 비어있는 램프라서 요정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램프를 향하면서 진구의 이름을 불렀더니 진구가 램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없는데 램프에 대해 설명하는 도라에몽. 램프를 문질렀더니 초점 없는 눈의 진구가 도라에몽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나옵니다. 도라에몽이 숙제를 하라고 시켰더니 제정신 아닌 상태로 숙제하는 진구. 숙제가 다 끝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진구는 이걸 가져나가서 또 장난칠 생각을 하고 도라에몽은 말리지만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램프를 도라에몽에게 향합니다. 진구의 속셈을 읽고 싫다면서 도망가는 도라에몽을 억지로 요정으로 만드는 진구. 그리고 도라에몽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엄마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버린 후에 심부름시키고, 비시리도 요정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 산 만화책을 전부 가져오라고 하고, 퉁퉁이도 요정으로 만들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요정으로 만들어서 숙제를 시키는데요. 이런 진구를 보면서 나무라는 이슬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슬이는, 이라며 이슬이에게 램프를 향하는 진구. 그 순간 이슬이도 램프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진구는 실수한 듯 당황하는데, 과연 진구는 얼마나 많은 노예를 부리고 나서야 만족하고 그만두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슬이는 영민이랑만 대화하고, 야구에서도 계속 실수만 하는 진구는 온종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한데요. 도라에몽은 진구를 위해 뭔가를 꺼내주려다가 마는데 진구가 집요하게 매달리자 졌다면서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가스를 배꼽에 넣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진구는 바로 효과가 오는지 세상이 온통 분홍빛이라며 좋아합니다. 엄마에게 혼나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걷다가 넘어져도 전혀 아프지 않아서 웃고 있는 진구. 천국이 따로 없다면서 최고조의 기분을 만끽하며 밖으로 향하는데요. 비시리에게 걷어차여도, 퉁퉁이와 비시리에게 일방적으로 쳐맞아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개에게 물리고 차에 치여도 마냥 웃고 있기만 하죠. 그러다가 가스의 효과가 떨어졌는지 갑자기 밀려오는 고통.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도라에몽을 부르며 급하게 집으로 가는데요. 급하게 몸에 가스를 주입하곤 만족한 듯이 편안한 얼굴로 돌아오고, 좋은 건 나누어 써야 한다면서 도구를 가지고 가는 비시리와 퉁퉁이. 도구를 공원에 가져다 놓고 직접 가스를 주입하는 아이들. 진짜 고통을 못 느끼는지 시험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 아프지 않다면서 마냥 좋아합니다. 아빠에게 혼나서 죽고 싶다는 아이에게도 주입해주고, 이가 아프다는 이슬이에게도 주입해주죠. 소문을 듣고 몰려온 동네 아이들. 진구는 당분간 돌려받기 글렀다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도라에몽은 기계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진구는 빌려줬다면서 가볍게 대답합니다. 도라에몽은 그건 보통 가스가 아니라면서 아픔을 느낀다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진구는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뒤늦게 기계를 가지러 공원으로 가지만 이미 배꼽 가스에 중독되어 버린 아이들. 둘의 엄마와 선생님을 모셔오지만 끄떡도 안 하고 배꼽 가스에 집착 증세를 보입니다. 이 가스의 무서운 점은 30분의 효과가 떨어지면 통증이 일제히 덮쳐와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배꼽 가스를 주입해야 하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도구입니다. 이 단편이 발표된 1979년은 일본에서 각성제가 남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에피소드라고 하네요. 만화책에 나온 한자가 뭔지 물어보는 진구. 아빠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선처럼 보이는 걸 지평선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지평선을 꺼내달라고 하고 도라에몽은 그런 걸 어떻게 꺼내주냐고 하는데요. 꺼낼 순 없지만 만들 순 있다고 합니다. 좁은 건 질색일 때 쓰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 한쪽 면에 테이프를 부착하면 그쪽이 탁 트인 공간으로 뚫리면서 지평선이 나타나게 되죠. 진구는 처음 보는 지평선에 입이 떡 벌어지고 도라에몽은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라면서 나와보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진구. 앞으로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지평선을 보며 신나하면서 친구들도 불러서 놀자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고 난 후 집 가는 길까지 배웅해주는 진구.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도라에몽이 지평선 테이프를 떼려고 하자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도망칠 수 있다면서 떼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혼내러 오는 엄마. 진구는 재빠르게 기계 낙타를 타고 도망치고 엄마는 쫓아오다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추격하는 걸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그때 발에 테이프가 걸려서 끊어지고 마는데요. 지평선 차원을 연결해주던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차원이 닫혀버리는데 진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낙타 타고 놀고 있고 도라에몽은 방이랑 너무 멀어지면 길을 잃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왔던 길로 돌아가도 방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지평선만 펼쳐져 있죠. 다른 차원이라서 어디로든 문도 소용이 없고요. 과연 진구랑 도라에몽은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